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대사입니다. 괜찮아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. 힘들면 잠시 쉬었다 가면 돼. 괜찮아 괜찮아 멈춰서면 안 돼. 한 번 더 해보는 거야. 괜찮아 걱정 마 다시 잘해. 가서부터 뵈면서 이 더운 염천에 여기 오시느라고 얼마나 정말 수고하셨을까 하는데 여전히 기운찬 목소리로 기운찬 얼굴로 기운차게 박수 쳐주시니까 아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정말로 자리를 듬뿍 받으신 분들인구나 하고 우리 큰손님 어디 가셨네. 무지무지 바쁘셔가지고 서울에서 오는데 얼굴 이만큼 비어요. 그리고는 여지껏 얼굴도 못 뵀는데 저 스님 아니면은 참 이 영천에 여기 제가 오기심 있습니까? 네. 근데 막 오락해서 야단 하루 종일 맞아요. 전화해가지고 빨리 와라. 다 기다립니다. 보살님들이 기다립니다 하시는 이 우리의 참으로 열정 넘치고 극성 맞으신 우리 큰 스님한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분이 64살입니다. 이분이 64살인데 내가 이렇게 쳐다보면 내가 49인데 비슷하지요. 좀 재밌게 한 20곡 정도 불러줘. 그래 가시죠. 하지만 우리 스님처럼 저렇게 독선적으로 하시는 분 저 처음 봐가지고 퍼뜩
학교 안 보내고 뭐합니까? 이래가지고 하루 종일 하단 말이야. 아침에 전화만 오면 걱정돼. 또 오늘은 뭐 때문에 전화하셨나. 그런데 이렇게 큰 잔치를, 이렇게 큰 일을 하시는 거 보이면서 정말 큰 스님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. 스님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그리고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도 대단히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실은 제가 이렇게 스님들 많이 오는 데 가서는 꼭 하지 말아야 하는 노래 있는데 아시죠? 어떤 노래입니까? 근데 막 제가 워낙에 좀 성질이 약간 삐딱하거든요. 뭐 스님들 다 가셨으니까 우리끼리 어머니 아버님하고 다 같이 우리 대머리 총각 한번 할까요? 어떻습니까? 자, 대머리!